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방스. 남자 배성재,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돌아방스.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대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돌아방스. 뜨거운 지상렬 오늘 코너 승률 돋구는 거야. 아우 돌아방수 시작합니다. 2020년 11월 웨딩마치 결혼. 결혼 3년차 당연히 행복이 넘치지만 얼굴만 보면 당장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의심되는 남자. 백두열통 압록강 브로커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의 아이콘 박희순입니다. 네 항상 네 오늘도 네. 웃고 있는 남자 네네. 박희순입니다. 그 저 박희순 씨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의심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게 네. 아니고 행복의 그 아이콘은 뭡니까? 그 설명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요. 예. 네.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도 웃을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아니 얼굴 자체는 어디 마닐라 황제처럼 생겼는데. 네. 네. 오늘도 일 나오는데 와이프가 오빠 일본에서 네네. 대부업에 종사하는 것 같다고. 아 그래 택시에 보면 저 이훈이 선전하는 거. 네. 그쪽 거 있어. 약간 그런 분 같다고. 틴트 선글라스 쓰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슬슬 이분이 예 슬성 나왔어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지난주에 슬쩍 만났는데 개그맨보다도 더 웃긴 아나운서 진짜 열려있는 멋쟁 이죠. SBS 파워 FM 밤 10시부터 2시간 책임지는 SBS의 애국자 배성재 10 진행을 맡고 있는 배디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캐스터 배성재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입니다. 네. 배태는 1시간 딱 진행하는 아주 희소성 있는 방송입니다. 아 2시간 아니에요? 1시간입니다. 아 왜 2시간으로 예. 알았지 근데? 네,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얘기죠. 아니 들었어요. 정말이요. 아. 네, 저는 거짓말하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통째로 듣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야 그나저나 저는 뭐 저 네. 박희순 씨하고 저 배안하고 뭐 본 적이 있나요? 아, 저야 뭐 TV에서 너무 많이 뵀는데 저는 이제 박희순 형님을 네네. 오늘 나이를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저보다 한참 동생이실 줄 알았는데 어허. 저보다도 한 살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저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예. 네. 전 많이 어릴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덕담이. 근데 저는 진짜 예, 웬만하면 당연히 저보다 동생이실 줄 알았는데. 근데 배아나는 내가 네. 지난주에도 저 뭐야 인천 그 저 사커 구장에서 풋볼 구장에서 봤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밝은 데서 보니까 약간 얼굴 자체가 대만 부자처럼 생겼네. 귀하게 생겼어. 고급스럽죠. 그렇지 그렇지. 페이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 귀하게 생겼어. 아 지난주에 또 그 축구장에 네. 오셔가지고 상렬 형님이 예, 예, 프리뷰쇼를 예. 역대 가장 재밌는 프리뷰쇼. 아 그래요. 그쪽 제작진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박희순 씨는 알겠지만 제가 이 신호등 눈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선수 명단을 줬는데 나름대로 크게 주셨는데 제 눈에는 개미 오줌만큼 보이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예. 근데 그 배아나가 그때 다 집어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저한테 안내견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내견보다 더 했죠, 진짜. 아, 예. 거의 코로 쿡쿡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명단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작가님한테 태블릿으로 갖고 오셔라. 그래가지고 태블릿으로 이렇게 손가락 확대해서 하나하나 찝어드리는데, 아니. FW가 돼 있으면 네네네. 상식적으로 그 네. 포워드 공격수로 가시지 수비수라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공격수 더 이상은 못하겠네요 예. 이제 그렇죠. 아 그나저나 예. 저 축구 풋볼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저는 감지했습니다. 프랑스를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아 유인식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대박이에요. 와, 소름이야 소름. 네, 진짜 와. 우승 후보인데. 네네네. 근데 또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면 20세 월드컵에서는 이제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에 참가한 국가 중에는 순위가 제일 높아요. 오.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못 나왔거든요. 네, 아. 우승 국가인데. 예, 그러니까 예, 뭐 예,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 대회 순서대로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아, 예. 우승 가야죠. 우승 갈 수 있죠. 이번에 저 중계 하나요, 배 하나? 아, 저는 이번에 SBS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쉬라고 합니다. 아, 유튜브로 어떻게 우리끼리 할까 그냥 영상 막가 이번에? 아, 그거는 또 이제 그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아니, 우리끼리 안 돼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입중계요. 어. 아, 뭐 할 수는 있는데. 화면을 못 띄죠. 화면은 못. 아, 상렬형님 네. 얼굴을 띄워놓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렇네. 예. 아, 아깝네. 예, 저 예 밖에서 이제 문자 네. 왔어요. 093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배성재 아나운서 보면은 살이 쪘다 빠졌다 고무줄 몸매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최근에 또 살이 엄청 빠지셨던데 네. 다이어트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빼셨어요? 살찐 것 때문에. 악플도 받아보셨다던데 맞죠?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니 뭐 살쪄서 악플은 아니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항상 그냥 뭐 살쪘을 땐 팩트로 네네.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 제일 뚱뚱한 아나운서다. 홍보 팩트고. 어허. 예. 그리고 자기 관리 안 한다. 팩트고. 뭐 그래가지고 팩트 폭력만 좀 당해서 악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겸허히 항상 받아들였는데. 네네. 실제로도 뭐 저는 이제 아나운서 시절에도 중계 방송 위주로 아니면 라디오로 했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나오 된다는 편안함 때문에 네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만 열댓 번 했었고요. 네네. 작년에는 이제 그래도 프리랜서고 프리랜서 신분으로 월드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한 15kg 이상 뺐거든요. 철저하구나. 예, 상반기에 쫙 빠졌다가 네네. 월드컵이 열리는 겨울까지 못 참고 요요가 와가지고 월드컵 때는 다시 그냥 회복되고. 근데 월드컵 갔다 와서 또 좀 뺐는데 네네네. 하반기엔 또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저 휘순 씨 그 배 하나가 네. 그 되게 중요한 게 이 자기 그 구렘수가 그 조절이 된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지금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 지금이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근데 아마 이제는 쓱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아 다시 한번 바닥치고. 예. 아하. 좋아하는 예. 음식은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 예. 진짜 가리지 않고 엄청 좋아합니다. 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야식. 배텐 끝나면 저희 청취자들이 좀 특이한 게 DJ한테 굉장히 열받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취자들한테 되게 열받아서 집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 좀 푸는 그러고 자다가 살이 찌고 막 그랬습니다. 네. 아, 뭐라고 승질 놓을까요? 네? 뭐라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긁어요. 아, 예, 긁어요. 예, 예. 예. 그래요. 오늘 코너도 우리가 아, 돌아방산 네. 이제 코너인데 어떤 코너인지 예, 소개 좀 하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거 저거 선택 앞에서 돌아방싸다라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네, 이 자리에 모인 남자 셋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확실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뜨상 청취자 열렬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사연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조언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휘순 씨 네. 목소리 진짜 좋네. 너무 좋아. 자명종이네. 아, 휘순님 형님은 진짜 목소리 저 깜짝 아까 처음 인사 직면에서 인사드릴 때 성우 네네네. 목소리가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혹시 저 스포츠 아나운서는 나의 뭐 상관없이 상관없죠. 뭐 뽑나요? 상관없죠. 오.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이톤 샤우팅만 되신다면 샤우팅이요? 예. 골 뭐 이런 거 해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지금 해봐. 배 하나 앞에서. 지금요? 지금요? 골 한번 해봐. 골! 안 될 것 같죠? 야구 네. 홈런 축구는 아, 네. 아, 중계가 여러 가지 있잖아. 아, 야구 그렇죠. 축구 뭐 탁구 그래, 배드민턴 아, 네, 네. 육상 충분히 됐어요. 진짜 말하고. 좋은 목소리 있어요. 네. 아, 배현아 골 한번 해주세요. 골 아, 예, 골이요? 시원하게. 골! 아 근데 저도 어제 중계를 골 때리는 그들을 한참 갈고 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오늘 좀 예. 배터리가 닳았습니다. 계속해서 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배성재 아나운서가 오셨잖아요. 현재 고정으로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라디오의 스포츠 중계 배성재 아나운서가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은 짜고 또 짜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열렬이들이 배성재 아나운서에게 궁금한 질문을 붕어집 내리듯이 쫙쫙 짜서 문자로 남겨주세요. 일명 착즙 질문 퍼레이드 나만 궁금해. 일단은 말이죠. 원초적인 이제 저 질문이죠. 예, 지금 뭐 통장에 얼마 있어요? 예, 이런 뭐 질문. 예, 대환영입니다. 그래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몇 분을 선정해서 뜨상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이요.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돌아방스한 고민에 빠진 사연 만나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음악 주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귄 지 두 달 정도, 이제 갓 50일을 넘긴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입 모아서 한창 좋을 때다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오빠, 나 후배한테 빨리 넘겨줘야 하는 자료가 있거든? 잠깐 노트북 좀 열어서 일 좀 할게. 퇴근했는데 또 일을 해야 한다면서 투덜투덜 대길래 천천히 하라고 말하고 폰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30분쯤 흘렀나 여친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이러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통화가 길어지는지 좀처럼 자리로 돌아오질 않았는데 문득 여자친구 노트북으로 핸드폰 충전이나 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USB 선을 연결하려다가 노트북에 열려있는 깨톡창을 슬쩍 보게 됐는데요. 4명이 모여있는 단톡 같았고 메시지가 띠링띠링 올라가는데 호기심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제 여자친구 은정이의 남친, 바로 제 얘기더라고요. 까톡. 야, 은정이 남친 사진 봤냐? 야, 근데 은정이 얼굴 보지 않았어? 포기했나 봐. 까톡. 쟤도 나이가 있는데 대충 만나기로 했나 보지. 까톡. 아, 맞다. 아,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언론에서 외로워서 아, 한번 만나보는, 아이 뭐 그런 거겠지 뭐. 까톡. 냅둬, 얼마나 가겠냐, 곧 헤어질 듯.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하지만 깨톡이라는 건 지극히 사생활인데 그걸 봤다고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따져 묻는 건 일단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만나는 거다. 이 충격적인 멘트가 생각나서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저 어떡하죠? 1번, 몰래 톡을 본 건데 톡을 봤다는 건 숨기고 다른 방법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떠본다. 2번, 톡을 봤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톡 봤다고 말하고 나를 외로워서 만나는 건지 제대로 물어본다.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 자, 보내주신 이땡땡님에게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배디, 본인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이제 뭐 그쪽에서 이제 사연이랑, 예, 예, 여기에서 사연 읽을 때랑 이 온도 차이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여기는 굉장히 성의 있는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저희 또 한 시간짜리 방송이다 보니까, 예, 예, 좀 이렇게 단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지하 쪽에 있는 사연들이 많이 옵니다. 몰솔 솔로들의 사연이 오는데, 근데 여기는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사연이 많이 온다는 게, 아하, 그리고 자세히 자기 얘기를 하네요. 예. 디테일하게. 예, 예. 그쪽에 그 B 원 사연, 지하 사연은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막 물어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그린라이트라고 할 수 없고 본인의 망상에 해당하는 것들, 상상 사연.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나온 특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후여친. 후여친. 그러니까 전 여친이 있어본 적은 없고 나중에 이제 여친이 생길 텐데. 아, 너무 웃기다. 네. 후여친. 후여친. 네. 후여친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너무 웃긴데요. 근데 재밌는. 거기는 청취자가 좀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죠. 많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요즘 여자분들도 많이. 아, 진짜요? 네. 여자분들도 또 모쏠이 은근 있거든요. 이야. 네. 완전 여기 뭐 약간 밤낮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다가 좀 밤샌 것 같아, 느낌이. 네. 저의 감성이랑 코드랑 많이 맞네요. 그러세요? 좋아요. 둘이. 후여친 막 이런 거. 네. 자, 일단 우리가 사연을 쭉쭉 들어봤습니다. 선택부터 이제 해봐야 되는데, 먼저 휘선 씨. 네. 자, 1번이요. 몰래 톡을 본 건데 톡을 봤다는 건 숨기고 다른 방법으로 여자친구의 마음을 떠본다. 자, 2번이 톡을 봤다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냐, 톡 봤다고 말하고 나를 외로워서 만나는 건지 제대로 물어본다. 네. 자, 저의 선택은요. 네. 1번.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걸 봤다는 거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네네, 이거 나 외로워서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너무 좀 옹졸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다가가겠어요? 그냥 저는 그 톡을 못 본 걸로 해서, 네네, 그냥 여자친구가 지금 현재 나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는 궁금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지내보면서 조금씩 천천히 알아가 볼 것 같아요. 당장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네네, 추궁한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고 본다기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배성재 아나운서의 선택은요? 저는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어허. 아, 일단 이제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아, 남의 톡이나 남의 폰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걸 일단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청취자들 스타일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이제 여자분이 노트북을 놓고 밖에 나가서 자리를 비웠다는 건 그리고 노트북을 잠그지 않고 나갔다는 건 이제 남친이랑 끝내려는 마음을 갖고 네. 일부러 예, 보라고 이제 설치해 놓고 간 거거든요. 계속 흘리는 거다. 아, 그렇죠. 저는... 어. 오, 그래요? 네, 가지고 이제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근데 아. 이제 1번을 하면 여자친구는 이제 좀 속상해요. 예. 어. 네, 그래 가지고 이 내가 결국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2번은 남자가 남자 쪽에서 진상을 부린 게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너 내 노트북 봤니?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남자가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엔딩은 똑같은데 1번이나 2번이나 50일 안에 이제 정리를 하기로 여자는 마음 먹었는데 그래서 2번으로 그냥 내가 등을 보여주자. 아하. 저희 제작진에서 지금 네. 메시지가 왔는데 예. 청취자들이 망상이 심한 이유가 있다고 DJ가 망상이 심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남의 폰이나 네. 노트북을 절대 들여다볼 네. 생각 아. 저는 아예 시야각이 아. 좁아요. 경주마처럼. 네. 근데 네. 저희 청취자들의 스타일을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상렬 형님이나 휘순 네. 형님도 꼭 하면 저희 라디오에 아, 네. 가야죠. 그때는 한번 와주십사. 저희가 그 예. 낚시할 때도 망상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가 물고기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아, 예. 예, 덥석하는 애들이 예. 있는데 그분들이 예. 딱 그 딱 스타일이 결국은 이제 지금 차이기 직전이거든요. 이제 여자분은 마음을 정했어요. 아, 일부러 아. 노출을 했다. 예, 이미 아, 색깔 많이 갔네. 다른 식의 접근 방식이네요. 그렇죠. 네. 어, 벌써 예, 일부가 예. 아이고. 클로징 해야겠네. 친구분들을 네네. 조금 섭외해가지고 네네네.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이제 해가지고 가장 좀 진상 없이 끝내는 방법이다. 깨끗하게 노이즈 처리하자. 예. 예. 자, 2부에서 배성재의 망상은 ING입니다. 계속됩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도라방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아 도라방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 도라방 뜨거운 지상을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 도라방스 개그맨 박효선 씨의 배성재 텐 8년차 DJ 배디 배성재 아나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문자가 예 딜리버리 됐어요. 네. 네. 488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재 씨 아직 솔로시죠? 제가 아는 여자분이 성재 씨 좋아하는데 그게 바로 제 와이프입니다만. 어 이게 언제 거야 이게? 어. 5-6년생 이 형들 개근데 이거 그러니까요. 5-6년 예.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는 여기서 좀 심하게 가긴 하는데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되면 아, 제가 얘기하지 않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이 이제 정영국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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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예. 형님은 보통 이러면 이제 예. 얘기를 해줘요 이 생활도 오래 가진 않을 수도 있다 아, 한 단계 더 떠서 네네네. 다음 또 정승철님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역시 배성재님은 게스트가 딱이네요 아, 깔깔이가 딱이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예. 예민하네 예. 나는 그렇게 안 보고 그냥 멀티로 봤는데 아, 예. 게스트가 딱이네요 되고, 그러면 되고. 공격수로서도 참 좋다라는 칭찬 아,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저희 배텐 듣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 일부러 와가지고 네. DJ 하지 말고 게스트 해라 아. 배텐에 오지 마라 왜냐면 제가 자리를 비우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러 가면 이제 대타 DJ들 보통 뭐 여자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없는 걸 좋아합니다 청취자와 DJ의 어떤 밀당이 굉장히 좀 다른 데랑 좀 다르네요. 그래 재밌네. 네. 당기는 일은 없어요. 무조건 아, 그래? 밀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밀어도 좋지. 다른 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청취자들이. 야 문자가 많이 오고 있대요. 네. 예. 최현진님.
배아나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는데 오늘 세 분 함께 보라로 보니 아이돌이네요. 네. 따뜻한 문자가 그래도. 네. 근데 저 배성재 아나운서가 예. 훈남인 건 아는데 솔직히 박희순 지상렬 이기면 뭐 합니까? 아, 예. 그래도 흙탄물인데. 아, 그래도요. 예. 예. 이겨본 적이 많지 않아서 저도. 예. 아이고 뭐 아이고 얼굴이 얼마나 좋아요. 인상도 좋고. 아, 저도 이 비주얼 시대의 아나운서는 또 아니어 가지고. 아니에요. 아유. 진짜 배아나는 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호감이에요. 저 저한테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남자로서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머러스함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나운서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네, 유머러스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다고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배아나 보면은 항상 그 생각에. 북극에 잘생긴 배꼽이 있죠. 아, 네. 딱 그 느낌이야. 그렇죠. 듬직한 예. 배꼽 스타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도 좀 살이 많이 쪘을 때는 저도 가끔 웃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어허.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어허. 살을 빼면 이제 웃음 주머니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어허. 더 이상 뭐 까일 것도 없고 어허. 놀릴 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허. 지금은 조금 약간 소강 상태인가요? 예, 소강 상태. 예. 아니에요. 근데 배아나가 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가수로 따지면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가창력이 그냥 좋아요. 톤 자체가 재밌어요. 가창력. 예, 예. 톤 자체가 진짜 재밌습니다. 아니요. 자, 이번에도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방사되는 사연 만나봅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히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김땡땡님의 사연입니다. 기획서 쓰고 까이고 또 쓰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돌아방스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팀에는 두 달 후면 퇴직하는 부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두 달 뒤면 그 부장 자리에 올라가는 차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 팀 회의 때였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 발표를 했는데 두 달 후에 퇴직하는 부장님이 어이구 야 이 방향성이 너무 좋구만. 그대로 그냥 쭉쭉 좀 밀고 나가면 제대로 된 이 작품 하나 나오겠어요. 그대로 진행시켜. 좋아. 예. 저는 기분이 좋아서 그러겠다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때 차장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좋긴 한데요. 그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매 계획이 너무 올드하잖아요. 갑자기 두 분 사이에 불꽃이 튀면서 분위기가 싸해졌고 아이고 아이고 그 뭐 올드한 게 그 무조건 뭐 나쁜 건가? 에? 아니 내가 볼 때는 말이야 그 성재 씨가 그 생각한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게 그 저 좋을 것 같아요. 에? 쭉쭉 밀고 나가. 이러고는 부장님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부장님이 한마디 하시면 차장님이 무조건 호응을 하셨는데 부장님의 퇴직을 두 달 앞두고 180도 변하시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도 조용히 두 달만 버티면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생각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차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 아까 성재 씨가 낸 기획서 말이야. 그 부장님 말씀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쪽으로 전면 좀 수정해. 근데 저 부장님이 그대로 성재 씨는 부장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아 부장님이 영원한 부장님이냐고. 큰일입니다. 2주 뒤에 최종 보고가 있는데 부장님은 지금 기획서 그대로 최종 보고하자고 얘기하시고 차장님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두 달 뒤에 퇴직하신다지만 그래도 현재 부장님인데 부장님 의견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두 달만 지나면 몇 년 동안 부장님으로 계실지 모르는 차장님 말씀을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두 분 다 기싸움이 팽팽해요. 너무 팽팽합니다. 1번 현재 부장님 말씀대로 기획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2번 두 달 후 차장님이 부장님으로 승진한 뒤에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차장님 말대로 기획서를 수정한다.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돌아방수 두 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열렬이들한테 일단 뭐 의견을 만나봐야 되는데 받아봐야 되는데 회선 씨. 네. 두 달 뒤에 퇴직하는
부장님과 두 달 뒤에는 그 부장 자리에 앉게 되는 차장님의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끼어버린 상황인데요. 1번, 현재 부장님 말씀대로 기획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2번, 두 달 후 차장님이 부장님으로 승진한 뒤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차장님 말대로 기획서를 수정한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뭐 저 배성재 아나운서는 뭐 저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예 낑겨 있던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낄 수도 있고 또 이제 부서 간에 보통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 예. 그거는 좀 곤란할 때겠죠. 보통 한 부서에서 서열이 이렇게 1, 2위가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네네. 실제로는. 네네. 그리고 뭐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막 군대에서처럼 말년을 막 저기 구석에 막 처박는 멘트를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맞아, 맞아. 네,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원한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차장님이 부장님한테 진짜 원한이 있다. 그럼 모르겠지만 보통 직장에서는 그냥 네네. 조용히 가실 때는 또 가시고 또 차장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부서 간 갈등에 가운데 끼는 경우는 꽤 있는데. 뭐, 와, 어떤 식으로 부서 간에?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뭐 아나운서 소속인데 네네. 또 스포츠 일도 해야 되고 예능 일도 하고 뭐 뉴스 일도 하고 뭐 이럴 때 아하. 그럴 때 이제 그쪽 부서 일을 진짜 하는 일 그 부서 쪽을 따를 건지 어허. 아니면 아나운서 쪽의 지침을 좀 따를 건지 뭐 이런 난감할 때가 가끔 있죠. 그러니까 그 배아나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휘슬지 네.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아나운서는 이제 어쩔 땐 그 중요한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웃음을 주면 아 약간 좀 가벼워 보이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야, 아나운서라고 해서 왜 너무 묵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웃음을 안 주니? 예. 라고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예. 뭐 선택이 굉장히 어렵고 직장인들은 아마 그 딱 한 부서 안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아마 부서들과 겹치거나 아니면 뭐 외부의 다른 회사들이랑 걸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이해관계들이 오버랩돼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 예. 휘순 씨는 어떻게 뭐 중간에 뭐 끼어서 아주 예 불편했던 적? 저는 예. 그렇게 복잡한 일들이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크게 일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위기예요? 지금은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예.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위기는 뭡니까? 그럼 모르죠. 이제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은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한 결혼 생활하고 계신데. 네. 행복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뭐예요? 행복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바이러스는 좀 바이러스 나쁜 거잖아요. 네, 좀 예, 어감이 좀 그렇네요. 아, 네. 미안합니다. 네. 노래나 예, 한 곡 예, 소개해 주세요. 네. 만기합시다. NRG가 부릅니다. 나 어떡해. 자, 등호문 지상렬 예, 개그맨 박희성 우리의 패디 배성재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아, 배하나. 예, 네네. 문자 왔습니다. 예. 예. 아, 이충현 님. 아, 1번. 부장님 말대로 한다. 차장 선택했다가 부장의 퇴직이 취소되거나 더 큰 임원급으로 돌아오면 피바람이 불 겁니다. 야, 무슨 뭐 야, 궁예야 뭐야. 와.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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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회전 씨. 아, 네. 1759님 네. 저의 선택은요 2번 차장님 의견을 따른다. 떠오르는 태양에 몸을 맡기세요. 광합성이 더 잘 될 겁니다. 네. 야 누구야? 아, 진짜 남 얘기라고 되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네요, 그죠? 야 그래도 어우, 언어 구사가 나름대로 광합성, 야 드리블 좀 하네. 야. 예. 3432님 2번 차장님 말 들어야죠. 오늘만 살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적금도 넣는 건데 부장님 퇴직하고 회사를 차리신다면 모를까? 아, 2번이요. 2번. 네네. 오래 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 일 뭐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자, 그럼 1번, 2번 중에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집계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의견을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1번, 현재 부장님 말씀대로 기획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2번, 두 달 후 차장님이 부장님으로 승진을 한 뒤에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차장님 말대로 기획서를 수정을 한다. 박희순 선택은요? 네. 제 선택은요? 네. 2번, 기획서를 수정한다. 어? 네.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예. 현재 부장님 말씀대로 기획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부장님도 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는 그때 살아봤으니까. 네, 부장님도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임원으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임원 이게 퇴직하시잖아요. 아, 임원으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임원으로 오면 그냥 죄송 그때는 너무 죄송했다고 나가실 줄 알았다고. 솔직하게. 네. 그때 나가실 줄 알았는데 야, 괜찮다. 어떻게 오신 거냐고 임원으로. 아 진짜 네. 솔직하다. 네. 나가실 줄 알았는데 오, 왜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거 사실. 네. 아, 퇴직하셨는데. 이게 네. 낫다. 야. 오, 어차피 그래요? 또 차장님이랑 또 회사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은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나머지 또 회사 생활이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네. 예. 자 다음은 저 배성재 아나운서의 선택은요. 야 이건 진짜 직장 생활 해본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건데. 네네. 그래도 선택을 그래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의 선택은요. 1번. 예. 부장님 말씀대로 밀고 나간다. 네네. 예. 예. 일단. 본인의 기획서 자체가 부장님과 통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의 소신이 부장님과 맞기도 하고 예. 제 생각에는 예, 예. 이게 직장에서 잘 안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예. 뭔가 음모가 느껴집니다. 이게 부장님이 나가기 전에 심심하신 거예요. 퇴직 두 달 전이면 아, 심심하거든요. 배성재를 테스트하는구나. 네, 그래서 예. 차장님이랑 보통 넘버 원 투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아 이거 연결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배성재 이 직원 한번 놀려보자.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하나 보자. 몰래 카메라.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너 저희 그래가지고 차장님도 어떤 선택을 해도 딱히 기분 안 나쁘고 그냥 오래 놀릴 뿐인데 야, 여기서 부장님에게 의리를 지키면 오히려 차장님은 속으로 저 자식 의리 있네. 그래. 이게 있을 수 있어. 얘는 내가 퇴직할 때까지 든든한 나의 백업이 될 것이다. 오. 이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맞아. 예. 1번, 2번이 테스트라는 거야. 네. 일키워 마라. 네. 아, 야, 아니면 좋네. 아니면 나가는 거죠. 와. 예. 이직도 활성화돼 있는데. 그러면 뜨영의 선택은요? 저 1번이요. 1번. 예. 그대로 밀고 나간다. 예, 그대로 예. 밀고 나갑니다. 왜냐면 어찌 됐든 저는 뭐 그것도 직장하고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그분이 저한테 어찌 됐든 선생님이었고 우두머리잖아요. 네. 내가 혹시라도 뭐 차장님이 더 이제 서주의 포지션이 올라가도 어찌 됐든 네. 법도가 있으니까 부장님의 어찌 됐든 출세를 떠나서 의견을 믿고 그 차후에 그 노이즈는 내가 알아서 감당하겠다. 예, 예. 내 인생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정도면 어떡하죠? 그 이제 뭐 그만둬야죠, 뭐. 아니 남의 인생이라고 뭐 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남의 거였어요? 그 남의 거죠. 아, 예. 남의 거였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매일매일 진짜 네네. 그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거기 상렬씨는 벽 보고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자 2번 하겠습니다. 예. 자 열렬이들의 의견이 이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는지 회선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와. 55대 45로 1번 부장님 말씀대로 기획서를 그대로 밀고 나간다. 와. 그래 기분 좋다. 와. 그래. 소심파 이래야지. 소심파. 그래요. 이래야죠. 예, 이러니까 세상이 예, 돌아가면 이래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 자 비수준 씨. 네. 예, 다음 가죠. 네, 나만 궁금해 문자가 네네. 많이 와있는데요. 네, 4841님. 배 아나운서님 마지막 입술 부항 뜬 게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 키스 얘기하는 건가요? 키스? 네.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얘기하는 키스 말고 그냥 입에다가 인감도장 찍었다 요 정도. 인공호흡도 가능한가요? 인공호흡까지는 그거까지는 너무 딥해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부항, 부항까지. 부항, 단순한 예, 부항. 네. 네. 시간이 좀 흘렀다 요 정도로 시적 표현으로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경험치는 있다. 아 당연하죠. 네네. 저는 저희 청취자들과 다르게 모쏠이 네네. 아닙니다. 막도장 아니고 인감도장이요. 예? 막도장은 인감도장이야. 옥새. 옥새. 아, 옥새면은 아, 어허. 예, 옥새입니다. 잔치국수감인데. 그렇죠. 예. 예. 옥새면은 예.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네. 예. 또 김은주님, 배하나님 여친이랑 말로 싸워서 진 적 없으시죠? 말씀을 워낙 잘하셔서 궁금해요. 네. 아니 아니, 저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말로. 그럼 네. 어떻게 싸워요? 그냥 대화 이렇게 싸워 붙을 것 같으면 이제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그냥 네. 무조건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지 알아 오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미안해. 계속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 그, 물어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 예, 예. 아니 물어봐.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서운해하는지 알아야죠, 오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작된 부분이 내가 너무 미안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오빠 말, 매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냥 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로 너무 미안해서. 미안함이 성의가 없어 뭐 이제. 갖고 싶은 거 혹시 있지 없어. 않았어? 어? 없어.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지 않나? 아니 뭐 없어. 이런 식으로 회피를 아, 합니다. 아, 네. 아 계속 돌린다. 네, 정면 대결 못 해요. 어, 어 네. 그렇구나. 잠깐 저의 지금 현재 모습을 약간 본 것 같아요. 야. 잠깐이나마. 아 네. 그래요? 화풀이 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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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잠깐이나마. 아 저도 약간 뭐 이렇게 어. 정면 대응 못 하거든요. 네. 어. 네. 남자가 지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어차피 질 거. 예. 먼저 지냐 나중에 지냐 문제인데. 네. 와 이거 와. 네. 8000님 같은 시간대 스케줄이 겹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 중계대. 평소 좋아하던 걸그룹이 나오는 라디오 생방. 에스파 좋아하잖아요. 예? 에스파. 아예 모든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아티스트로서. 네네. 아티스트로서. 예. 네. 아티스트로서 좋아하고요. 정말이에. 예. 어. 국가대표 축구 중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어. 예. 저의 본업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예. 맞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 나이를 떠나서 배성재 아나운서 이제 팬인데 이분의 이 팬이 된 이유가 축구 중계예요. 그럼요. 맞아요. 예, 예. 본질. 자기 그 본가를 알아야죠. 그럼요. 그렇죠. 예. 네. 걸그룹과 해주실 분들은 뭐 상렬형님도 있고 희순형님도 계신데. 네네. 예.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고 아내랑 여행을 떠나야 된다. 예. 네? 예. 아내랑 세계일주요. 광고요. 야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희순 씨, 네. 배성재 씨. 네. 네. 아 문자 왔어요. 네. 김영민님 보내주셨습니다. 에스파 카리나 좋아하면서 양심을 팔았네. 네. 아니 에스파를 누가 싫어하시겠습니까? 네. 전 세계가 좋아하시죠. 네네.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네네. 팬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 해명할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아니요 뭐 얘기하세요. 아, 이러면서 축구를 사랑한다. 축구를 네네. 사랑합니다 저는. 예예. 예. 여기까지. 오늘 10시에 뵈야죠. 두 분 꼭 배텐에 나와주세요. 아 그럼요. 약속하신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회전 씨도 고맙고요. 네. 예. 약속합니다. 예. 이따 10시에 들을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